사르타파의 교육실에 갔던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년 반 만에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 주에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준비해온 거를 100%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전에 리허설 때부터 우리 함께 해주시는 배우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연출해주시는 분들부터 음악 감독님,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계속 들으니까 잘 하고 있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 분들의 말을 믿고 아, 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더니 또 좋은 만족할 만한 무대를 해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만족을 해버렸네요. 근데 예. 전 즐겁게 잘 첫 공연을 마친 것 같고요. 아쉬운 점 없는 건가요? 저는 만족을 해버렸습니다. 더욱더 만족시킬 수 있어요. 더욱더 만족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공연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 수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장점은 정말 제가 이 수호라는 친구, 주면이라는 친구를 안 게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알아왔는데 이 동생이 뭘 하는지 간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냥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연습할 때도 그렇고 사적으로 보면서도 무대하는 걸 보면서도 참 너무 사랑스럽고 매 무슨 플랜이죠? 면인 플랜을 왜 사랑하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질문 하나를 빠뜨리셨습니다. 뭔지 압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차별화된 점이 뭐냐?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즐거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대에서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관객들을 그래도 기쁘게 만들려 드리고 싶고 즐겁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흐름에 괜찮다면 또 연출가님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하는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공연에서는 물론 모든 공연이 즐겁지만 조금 더 웃음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원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초연에 비해서 일단 극 자체가 서사 정리가 잘 돼서 저도 그 서사에 맞춰서 잘 집중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이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그 다크나이트 조커의 모티브가 된 작품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또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그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좀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웃는 남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뭔가 좀 교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연기적으로 뭔가 행동이라든가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인물의 서사, 인물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일단 그 그린 플랜들 중에 일단 제일 막내라서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제일 형들이 너무 귀여워해주고 선배님들이 너무 귀여워해주셔서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캐릭터 자체도 더 귀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객분들이 좀 그 인플랜에게 좀 더 연민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연 선배님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어본 목소리 중에 가장 감미로운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배우분들, 좋은 뮤지컬 배우분들, 좋은 가수 선배님들 너무 많지만 이번에 좀 가까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노래하는 거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로 제가 다른 선배님 너무 많으신데 여기 옆에도 계신데 연기 선배님도 최고지만 아이고 자나 커지고 있어. 드럼 형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들어서 너무 익숙해졌는데 최근에 가까이서 계속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정말 목소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극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